팟캐스트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시즌 2 시크릿 자원 봉사자 허예인 이강현입니다. 우와. 오늘은 10월 16일부터 진행될 2021 서울세계 무용축제를 미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올해 축제 참가자 두 팀을 만나보기 위해 저희가 연습실 현장에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 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페라를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팀이고요. 말 그대로 오페라라는 장르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볼 수 있을까로 도전하는 컨셉이다. 그리고 저는 연출을 맡고 있는 조은이고요. 저는 노래를 담당하는 이한나이고요. 저는 안무가이자 무용소인 김연아입니다. 저는 음악을 담당하는 피아니스트 정소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조합을 꾸리게 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가 격리를 했어요, 저희가 다. 작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어떻게 돌아오게 됐고, 이 작품을 만나게 됐는데, 이 작품 또한 여자가 집에 갇혀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자가 격리시키면 어떨까? 이 작품의 주인공을.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고,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막. 이런 과정을 구축하고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우선은 작품의 연출, 성악, 안무, 그리고 코치, 피아노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인이라는 거? 오페라라는 장르가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같이 이제 올려지는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특색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페라는 길다? 즐거워요. 길지 않아요. 연구가 많죠. 근데 사실 그거는 편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책들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책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그 장르 중에 하나인 건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지루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각도로 이 오페라라는 장르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저는 사람의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게 좀 자극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한 여자가 4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그리워하는 집착이 과도하게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자 또 과한 사람과 과하지 않은 그 사람의 중간을 찾아보시는 저는 대면 만남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온전히 전화기만 붙들고 하게 되는데 만났을 때 전달받는 거랑 또 그냥 전화로만 하는 거랑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한국으로 치닫는 게 사실은 만남에 대한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없었고 이걸 재현을 하게 되면서 메인이 무용이 되면서 이제 안무적인 부분이 계속 더 추가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실 무용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서 스토리를 전달하긴 해야 되는데 제 몸으로 너무 또 읽히면 안 되기도 하고 또 여기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가 좀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운 건데 근데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음악 자체도 정말 어렵고 이게 한국에서 거의 잘 하지 않는 작품이라서요. 저희 단체에서 초연할 때도 이거 사람들이 어려워하진 않을까 너무? 근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객을 과소평가했구나. 그러니까 진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재미야.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잘 들어주셨죠? 일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안 나와. 알았어. 응. 아니 근데 라고 하면 우리 이 말은 듣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표현과 그 외면에 사실 얘가 응 알았어지만 정말 응 알았을까? 그래 라고 하지만 그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와 무용을 동시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무용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몰입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오페라가 프랑스 이제 폴랑 작곡가의 오페라이기도 하고 프랑스가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행도 못 가시고 본인이 이제 이 오페라를 보시면서 마치 프랑스 파리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그걸 느껴보시는 네, 그런 오페라로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즌스 관객분들께 인간의 목소리 팀을 더 재밌게 소개하고자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선택지 중에 선호하시는 거에 이 1, 2번 팻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연습 중에 먹는 간식, 2번 공연 끝나고 하는 회식. 하나, 둘, 셋. 공연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못 먹어야 돼요. 딱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이제 식욕을 다 푸는 거. 네, 같은 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힘든 공연, 정신적으로 힘든 공연. 하나, 둘, 셋. 이게 그랬어요. 이사 심각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계속 연구하고 또 케어를 하면서 이게 너무 어태치가 되니까 나중에는 계속 우울했어요. 어차피 무용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까지 힘들면 안 되거든요. 체력만 힘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작품만 하셔야 한다면 1번 예술성 또는 희소성을 고려한 작품, 2번 대중성을 고려한 작품. 하나, 이 공연도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품을 잘 만들면 그거는 대중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걸 시작한 신곡부터 이제 대중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았나 싶어요. 희소성과 예술성 있는 작품은 오히려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준비한 코너는 몸으로 말해요인데요. 표현하시는 직업을 가진 예술가분들이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신다면 얼마나 잘하실지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이고요. 더 많이 맞추신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혹시 우승 상품 같은 거? 우승 상품 물론 있고요. 팔로워 한 100명에 달하는 제 개인 SNS를 이용해서 저희 팀원들의 개인 SNS를 이용한 공연 홍보권입니다. 얼른 봐요. 잘 먹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관객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저도 시크릿 출신이에요. 아, 진짜.